둘다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해물님. 아 몰렸다거님 괜찮습니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빠거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희망 챔피언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희망 챔피언을 하지 않은 이유, 바로 그 이유는 개고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개고수는 우리 팀의 조합을 본 뒤, 적 팀의 조합을 본 뒤 그 다음에 픽을 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희망 챔피언에서 바로 그 캐릭을 하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 봤자 골드 3입니다. 상황을 판단한 뒤 정확하게 적에게 카운터가 되는 픽, 우리 편과 화합할 수 있는 픽을 정하는 것이 바로 플래티넘으로 갈 수 있는 열쇠죠. 좋아. 탑첸 나왔어. 좋아서 탑첸이 나왔다면 첸의 궁에 화답할 수 있는 대시기가 있는 챔피언이 좋아. 왜냐? 대시기를 하면은 첸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도발을 걸면서 2차적인 CC기가 들어갈 수 있지. 좋았어. 대시기가 있는 미드라이너, 그 미드라이너면 좋겠다. 그리고 다이애나. 그렇지. 다이애나의 Q를 피하면 R과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다이애나의 Q를 피할 수 있는 챔피언으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아. 애쉬의 궁극기. 애쉬가 일촉즉발 상황에 궁극기를 쏴도 안 맞는데? 하면서 애쉬의 궁극기를 피할 수 있는 전멸 외의 것으로 스킬로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좋을 것 같다. 좋아. 과연 적팀의 3팽은 누굴까? 베인? 베인이야? 렌넥톤이야? 베인이야? 오케이 베인이군. 좋았어. 베인과 1대1을 내도 지지 않는 베인의 딜에 손색이 없는 미드라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았어. 점점 아 블리츠의 그랩도, 블리츠가 나를 양 한 손하게 잡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손가락을 다시금 풀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대한 근력을 가진 그런 챔피언이 좋을 것 같다. 아 우리 팀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라칸인가? 자야구나. 좋았어. 결과적으로 제가 앞서 말했던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드라이너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0 간다. W로 다 피하면서 이거는 슈퍼 카운터 픽이야. 정글이 초가스 AP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5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형 0초 때 골라가지고 잘못 고른 거죠? 전혀 아닙니다. 잘못 고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모든 상황에 부합하는 캐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뒤 아 50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50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갑니다. 좋아. 시스템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우리 모두 다같이 사. 좋았어. 구호 한번 외우고 승리를 쟁취하는 마법의 구호죠. 가봅시다. 첫 번째 판 미드 50으로 갑니다. 현재 본방에 모바일 중계방에 1600여분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골드5에 서식하고 있는 골드의 전장의 피아니스트. 제가 키보드를, 기계식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옆에서 지켜보면은 마치 이루마 씨의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붙여진 바로 그 별명, 전장의 피아니스트 해물파전입니다. 좋아. 행님, 리니지 접었나요? 8호단 어떻게 됐나요? 음악이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는 제 입으로 말하기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대신합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한 달 월급인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1년은 12개월이나 되고 12개월이나 되니까 그중 한 달은 일 안 하고 쉬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헤이무리 무인님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가더가 떠가지고 그래도 손해야. 오가더가 떴는데도 도무지 메꿔지질 않습니다. 손해 간극이 메꿔지질 않아요. 아유 세상에. 지존 가드가 떴는데. 좋아. 아. 이걸 갈까? 부패 물량 나는 게 낫겠지? 좋아, 가자.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이는 스마트키 풀어주고. 좋았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 어, 딜량 누적 개굴. 좋았어. 내 초가스 외 509보다 작음 개빡치게. 나중엔 더 커지실 거임. 초가스는 고추 같은 캐릭임. 오키. 오키. 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친구의 스타일대로 이해를 도와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좋아. 좋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좋아. 근데 초가스 조금 하니까 개 귀여움. 인정? 아 연세상에. 인정이 아니고 영정으로 보입니다. 아 바로 내 신종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모리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평타 맞으면 안 돼. 좋아 피해주고 두 마리 다 먹어주고. 좋았어. 자 두 마리 다 먹었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CS를 놓치시면 안 돼요. 천둥무주까지. 자 이러면은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피해주시고. 좋습니다. 이제 2레벨이 되면 제가 이제 키를 딸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오리아나의 스펠 체크합니다. 스펠이 방어막 이런 세상에 그냥 들어갔다면 오리아나의 스펠에 몸져 누울 뻔했지만 저는 스펠 체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레벨 딜교가 아닌 3레벨 딜교, 3레벨 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2레벨 최강 오공 아닌가요? 그 가설에 적극적으로. 오케이. 어 좋아. 맞서 싸우겠습니다. 누가 오공을 2레벨 최강이라고 했던가. 이런 세상에. 일단 집에 간다. 집에 가서 아이템을 사면 최강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아 CS 너무 버리는 거 아니야? 대기하자. 좋아. 들어와봐. 3레벨 되면은 능수 농란하게 CS 먹을 수 있어. 이 쓰고 싶다. 본능은 참아야 돼. 아 안 돼. 좋았어. 넌 충분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 해물 파전. 그걸 참다니. 내 여정은 하! 맞은 거 못 봤지. 이것만 안 보여주면 돼요. 얕잡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조심조심. 공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물약 좀 먹어. 어 뭐야? 물약 하나 더 있네. 좋았어. 이런 게 개꿀맛이지. 진짜 여러분들 목이 마를 때 먹는 물약이 맛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딱 피해주시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CS 능수능란하게 먹어주시고. 여기 지금 오리아나 눈 뒤집히게 해놓음 바로 우삼. 자 지금 초가스를 부르기 위해 설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딱 더블 쳐주시고. 좋습니다. 이런 걸 바로 쇼 중의 쇼, 원맨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해물 파전의 원맨쇼를 보고 계십니다. 좋아. 온다. 초가스 온다.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두 개 먹어주고, 뒤로 빠져주고. 좋다. 큰 건 먹어야지. 여기서 W. 좋았어. 이런 식으로 농락해주면서. 좋아. 마나를 소비시켜줍니다. 엄청난 이득이죠.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라인 다 밀었고 이제 집에 갑시다. 아까 전에 집에 갔다면 기타 부탄 엄청난 손해를 봤겠지만 이제 집에 가면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버티고 파밍했던 것이 여기서 빛을 보네요. 좋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템을 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롱소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마법 무효의 망토. 근데 이게 더 비싸니까 비싼 게 좋아. 비싼 것부터 먼저 가자. 좋았다. 안전함에 안전함을 더한다. 빠생남님께서 변성 5개 선물.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CS는 상대적인 건데 상대방보다만 많이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14개, 35개 선물. 아, 35개 선물 무슨 소리야. 아, 이 자식. 이 자식 무슨 소리야. 자작게임 연성. 35개. 좋아. 지금은 35개 차이가 나지만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어. 이거 따라잡는 재미가 있겠구만. 이 게임은 따라잡는데 시간을 보내겠다. 아이고, 자몽이가 별풍선 35개를, 아, 예지몽이었구나.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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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핑 쳐주고. 지금이 CS를 가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절대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가줍니다. 잡지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정글 몬스터 뺏기면 안 되니까. 자, 빠져주고. 여기서, 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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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지면서, Q, 점화, 형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여기 첸 오죠? 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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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 도발. 그렇지. 형타, 물량 먹고, 형타. 자, 피해주면서, Q, 여기서 전멸. 자, 이런 식으로, 농락해주면서, 오케이! 레벨까지 개차단은 해물 받았네! 놀라운 센스! 대박이야! 와! 좋아!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넌 한 시즌 호령할 수 있는 너무나 엄청난 유저인데 그 점이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지. 냉정한 세계니까, 냉정한 세계니까. 빠생남님께서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가자. 좋아, 좋아. 개뽀록이네요. 뽀록이네요. 개뽀록이네요. 야, 이 녀석들 뽀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다음에도 이런 상황을 만든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뽀록 아니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까? 저는 레벨업을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계산한다고 유명한 친구입니다. 계산한 거 틀림없습니다. 좋아. 와디가 나고. 아이고, 문피디님께서 방금 전 플레이는 이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군요. 오홍 하시며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세상에 문피디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거 오공의 머리수님께서 또 1개 선물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하나 먹고 하늘 나라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미아핑 찍어주고 이제 궁극기가 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빠져있고 5레벨. 자, 이걸 먹는다면 저를 발견 못한건데 안 먹는다는 것은 저를 발견하고 견제를 하는 것이겠죠. 위험하니까. 난 지금 매우 강력하니까. 원순이 중에 내가 짱이니까. 아이고, 미나필님께서 별풍선을 또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미나필님께서 아이 감사합니다. 통큰 또 팬클럽 가입을 이렇게 통큰 팬클럽 가입을 해주시다니 평상시에도 정이 많으신 분인가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기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시야에서 안 보이거든요. 이거 지금 원콤이에요. 방어막도 없거든요 이 친구. 우리 편인가? 적 팀이네. 그러면 들켰어요. 이런 세상에 혼자서 어 불러준다고. 알았어. 3개 먹어주고 빠집시다. 그래서 W로 W의 약간의 반동을 이용해서 피해주시는 센스. 오공은 이런 센스가 가능합니다. 어, 이거 초가스님 드릴까? 잠깐만, 님 드세요. 초가스님 드세요. 초가스님 드시. 아, 이미 먹었네. 아, 착한 마음을 가진 건 초가스님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을 거야. 오케이, 좋아. 성탄박씨 때리면서 이거는 주자. 그렇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타워가 무생물이지만 나는 무생물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뒤에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궁극기 치면서 이리로 빠져줍니다. 자, 여기서 이리로 빠져주고 여기서 이제 다가오죠? 마무리해줍니다. 자, 여기서 또 다가오면 뒤로 빠져주고 물약 두 개 먹어줍니다. 와! 이렇게 블리츠한테 킬을 주면 개이득이죠. 좋습니다. 좋았어.
블리츠 킬이라 다행이군. 좋았어. 이거 블리츠 킬 먹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멘탈 깨집니다. 아니 블리츠님, 나 오리아나가 모든 스펠을 다 모든 스펠을 다 써가지고 겨우겨우 킬을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뭐하세요? 아무리 제가 기계라고 해도 이거는 참을 수 없네요 하면서 처음으로 기계가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결과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추천은 공짜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아이고 별풍선은 공짜가 아닌데 이런 세상에 저에게 또 이런 투자를. 이 오공한테 투자하겠습니다. 이 오공은 장차 소환사 협곡을 호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시며 별풍선 100개 선물을 추천은 공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크게 먹고 좋았어. 와닝도 하나 하자. 어 문피디님이 통큰 팬가입이에요? 팬클럽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0개를 주신건가 그러면? 맞아요 피디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 요거 끝난 다음에 드릴게요. 요판 끝난 다음에 그 지나가가지고 아이들 입력해서 드려야 돼서. 아, 어 채팅을 쳐주셨네. 본방에 계셨구나. 오케이. 네 천천히 주세요. 네 천천히 드렸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살아날 수 있어. W 제발. 야 가짜였지롱 바보들아. 바보는 아니었군. 좋았어. 바보라면 재미없지. 저 팀이 바보가 아닐수록 저의 승리는 값지게 될 것입니다. 좋았어. 아 조던 밥전님께서 열기를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아니야 퀵비 드려야지. 드릴 건 드리고 게임 해야지. 좋았어. 먼저 해야 될 거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면 안 돼. 좋아. 어어 과연 어 궁극기 있는데요. 오케이 전멸 빼서 좋았어. 오 초가스님 전멸 빼주셔서 감사 만약 성우 누나가 오리아나 킬이라 말한다면 기뻐해 주십시오. 좋았어. 오케이 전멸도 이거 떴고 이거 다이브도 가능하겠는데. 잠깐 대기 함라인 더 밀라고 할텐데 그냥 가나? 오 그냥 가네 이런 세상님. 어 좋았어. 자 집에 가는 건 봤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게 라인을 밀 수가 있죠. 라인 좀 밉시다. 그리고 여기에 와딩 하나 해. 만약에 다이애나가 있으면 꽁킬이니까 와딩 하나 하고 다시 CS 먹으면서 라인 밀어줍니다. 아 아니에요 피디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그래. 블리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텐데. 제1의 드래곤 대전이 드래곤 토너먼트가 이거 벌어지는 건가? 자 합류합시다. 슬슬 오리아나도 합류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자 W 막아주고 좋아. 자 대기 궁극기 띄워주시고. 자 우리 팀은 우리가 한 명도 못 다이앤 한 명 잡았네. 좋았어. 좋아 이렇게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지켜보세요. 좋아 물음표 외치세요. 아 쫄풀이라고? 맞아 잘 보네. 오늘 실력자들 많이 들어왔네. 좋아 라인 밀어주면서. 오리아나 지금 블루 먹으러 왔거든요. 이 시간은 소중히 해야 돼. 1초라도 아껴 써야 된다고. 좋아 여기서 탑 갱을 가주는 거지. 무조건 이건 잡을 수 있어. 페인 너는 그렇게 라인을 많이 밀지 말았어야 됐다. 바이게보다 더 빨리 갑니다. 바이게가 150km로 달리는 거 아시죠? 최소 230km로 탑을 향해 달려갑니다. 잡았네요. 아 도발까지 됐네요. 잡았네요. 이 쓰지 마세요 일단. 얘가 전멸 쓸 수도 있기 때문에 W를 약간 이용해주시고 Q를 이용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아 좋아 잡을 수 있어. 서마 걸어주고 마무리. 아하하하 바보 같은 녀석.
아 이거 다이에다가 이거 로맨티스 같이 보이지만 빡대가리입니다. 베인은 원래 살 수 있었죠. 좋습니다. 상당한 이득. 어 이거 다이브 한번 각볼까요? 이게 미약이긴 한데 여기 와딩을 한 다음에 다이브를 해보자. 베인 집에 갔나? 그래서 핫. 어 여기서 집에 가지 않고 있구만. 그렇다면 라인을 밀어주는 센스. 초가스가 미드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린 탑을 같이 밀어줍시다. 아이고 해머리 대존잘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또 탑에 가서 이렇게도 많은 업적을 남긴 해임을 파전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요.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쉔과 안전하게 도모하는데 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명의 라이너가 산데는 바로 해임을 2대 존잘님의 도움이 적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좀 하나 사자. 멜모셔스의 아기를 먼저 사는 게 좋나? AP가 얘밖에 없으니까. 아니 아기는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기밖에 없으니까 아기 사자. 내가 소환사요 그게 아기다. 좋아. 이제 이 다음에는 요거 하나 사야 돼. 요거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주는 거지. 7개 양날 도끼를 9레벨 됐나? 9레벨 됐으면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제화도 하나 사자고. 좋았다. 야 떠날 채비를 마쳤다. 좋았다. 방수 모자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친구는 싸우면서 얻는 법이지. 쇼핑 개오래 하네. 아 그거는 집안 내력이에요. 누나랑 엄마 닮았어요. 항상 좋아. 그래서 에너분 떨어지고 오케이. 와! 와! 노노노노노노노! 산다! 아하! 서럽지로! 블랙 먹어, 블랙 먹어, 급해! 더블만 죽는다! 아! 와! 더블 끄트머리에 맞았어! 아! 까비! 무빙으로 그거까지 피할걸! 무빙으로 그거까지 피했다면! 와! 해물 파전 오늘 개잘하는데? 칭찬받았을 텐데, 칭찬받을 기회를 놓친 게 더욱더 아깝다. 와! 쉔 도발 나이스야. 대박입니다. 무빙이 상당히 훌륭한 친구네. 내가 죽음으로써 하늘에서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쉔이 훌륭하단 사실을 알았어. 바로 말해주자 쉔. 훌륭한 피지컬이군. 좋았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쉔을 칭찬할 수 있었다. 좋았어. 가자. 길만 알려줘. 롤 저브샘님 저한테는 말이에요. 저분 형 고통 내 행복님 저한테는 말이에요. 롤 저브샘 저한테는 말입니까? 맞아요? 어 좋아. 좋아. 캐는 좋은데 팀원들이 좀 잘해야지 그 빛을 봐요. 캐는 팀원들이 잘 못하면은 그만큼 팀파이트에 특화된 챔피언이기 때문에 팀원들을 믿는다면 쉔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실버와 브론즈에선 조금 겸손하게 픽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버와 저도 실버와 브론즈에 있을 때는 가본 적이 잠깐 놀러 갔어요. 잠깐 놀러 갔는데 거기 있을 때는 캐리할 수 있는 챔피언 내가 내다 막 이런 챔피언이 있죠. 그런 챔피언을 하시고 어? 오케이 도망가네요. 최상위 포식자인 오공이 떴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그냥 피하면 돼요. 이렇게 딱 여기서 에어본 한번 날리시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능수능란하게 항상 여러분들 이런 속담이 소환살국에 전해집니다. 탐켄치한테 먹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만 바짝 차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할 수 있다. 건강하니까. 여기서 이거 딱 한번 해주고 여기서 더블로 한번 해주고. 좋았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눈을 어지럽게 해서 초가스를 살리는 플레이 보여드렸습니다. 마나가 없거든요 지금. W 저만 걸어주고
근데 팀원이 잔나네요. 이런 세상에. 좋아 좋아, 조심조심. 하나씩 먹어주면서 물약. W. 오케이. 와, 쉣 나이스. 자, 여기까지 가지고 자 도발 쓰겠죠. 그러다가 빠져주고, 빠져주면서 자 초가스가 딜 넣게. 저는 CS 먹어줍니다. 좋아서 이거 운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일이에요. 좋아, 옆에 왔다갔다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기 딱 하면서 여기서 W. 그렇지. 평타큐 2로 마무리. 자, 이런 식으로 탈진 상황에서는 딜을 넣지 않고 탈진이 끝나는 타이밍에 W 시간 번 다음에 스킬 발효를 한 것이죠.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해물 버전 개전한다 잘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잘했다 이거. 상당히 잘했어. 좋아. 그 다음에 아이템 사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나 사고, 제가 신발을 조금 늦게 가는 편이거든요. 요거 하나. 아, 신발을 지금 갈까? 신발은 뭐 신을 거냐면, 잠깐만, 오리아나에다 다이아나에다가 요거에다가 요거니까 아, 이거부터 먼저 가야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으니까. 간다. 포커님 팬클럽까지 동선 10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항상 최고를 추구해. 좋아. 시바! 현타기 개짜증난다. 현타기가 누군데? 여러분들 현타기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타기가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 게임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아. 아! 최선을 다한 걸로 만족합니다. 비록 CS를 먹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돌아서는 제 모습이 매우 멋지게 느껴집니다. 좋아, 바텀에 이거 딱 각 나온다. 저기 새벽이겠지. 물량 먹고 뒤로 빠져주고 표 한 방. 이거 지금 그랬거든요. 아마 그랬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조심. 초가 쓰고 있고 오리아나 미드했기 때문에 라인 잠깐 밀면서. 자, 오케이, 피해주고. 좋았어. 전 어렸을 때부터 체육관을 다니면서 권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펀치가 눈앞에 와도 눈을 감지 않아서 펀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롤챔스 연구원이 오셔서 세계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면. 아, 까비. 다가오면 이기가 가능한데. 지금 용이 돼지들이군이니까 한번 먹자고 하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돼지야. 드래곤. 돼지인데. 가주자. 물약 하나 먹고 여기서 잠깐 대기. 자, 내가 있는 건 몰라. 이제 알아. 좋았어. 야, 이거 탑에 이거 밀리고 있잖아, 친구들. 2차 탑 밀렸는데 상당한 손해를 보았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도 왔는데. 빨리 먹자. 내 포지션 정확히 해야 돼. 빠져주고. 자, 전멸도 뺏고 돼지들은 먹었지. 좋아. 자, 이제 미드 막으러 가자. 가자. 여기서 일단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오리아나가 궁각을 보기 때문에 그 궁각을 보는 오리아나의 시점을 흐린 겁니다. 좋아. 베인이 밀 거 다 밀었다고 베인이? 진짜야? 아, 이게 뭐야? 넥서스 있잖아. 가장 중요한 넥서스가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언제나 역전의 발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좋아.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선을 넘어가면 끝납니다. 바로 선을 넘지 않으면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헤르메스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와드도 하나 가자.
아스라이드님 어서오세요. 아스라이드님께서 들어오셨네. 이렇게 주부님들도 많이 보시는 방송이에요. 제 방송이 뭐 이렇게 아버님들은 어? 이렇게 어 궁이 없잖아. 뭐야, 자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풀을 다시 돌리는 거지. 오케이. 자 5 4 3 2 1 넌 죽었다. 오케이. 이러면 땡큐지. 도망가면 되지. 좋았다. 이제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갔다. 여기서 우리 팀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세요.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팀원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전 교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전을 전 진도 지휘하는 거예요. 좋았어. 자 이거 핑으로 진도 지휘하고 내 블리츠가 있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좋았어. 그 다음에 초가스 미드 미러 미드 미세요. 탑의 베인, 탑의 베인 CS 먹는 중. 자 브리핑 해주면서 구대기 그 자체네요. 진짜 개못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 진짜. 어?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람들. 내가 여러분 진심 모를 줄 알아? 난 다 알아. 가자. 아 너무 아깝다. 베인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 피지컬이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 약간 큰 문제는 아니야. 그 약간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 좋아. 자 시야 봐주면서 초가 살려야죠. 못살 못살 못살려. 과감하게 포기할 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가면 이것도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좋아. 탑 합류해주자. 지금 누구 죽었지? 초가스? 초가스 죽었으면 위험해. 대기. 한타의 귀재 50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역전 가능해. 바론 가나 설마? 여기에 블리츠가 있을 수도 있다. 와드 하나 하고. 좋아. 어째 저건 없어질 와드야. 그래 조심하고. 하나 잡았어. 살포시 빠져. 좋아. 까비 까비. 그래도 그나마 바론 버프 하나는 빼서 잘했어. 조심조심. 방심하면 안된다. 따라하고 있어. 이거나 끌고 가라. 하! 하타! 챗님! 도망가세요! 차야님도 도망가. 오! 도발 도발 나왔고! 과연 우리 팀원들은 어떤 딜링을 보여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오! 된다! 오! 좋았어 좋았어. 대박이야. 이거 챗님 마무리 되나? 이러면 이거 바론 다 빼는 거 아니야? 좋아! 와 바론 하나 남았다. 어 좋아.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아. 바론을 먹은 손해를 여기서 거의 다 메꿨어. 설계가 아주 좋았다. 헤이멀 파전이가 물론 방금 일부러 물린 건 아니지만 마치 사람들이 일부러 물린 거 아니야? 지금의 설계를 위해? 많은 시청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저의 물린 판단, 저의 물린 판단은 이니시에이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대박입니다. 그 정도로 이득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더 어려운 일 없어? 오케이. 바텀에 다이애나. 우리도 2차 밀자고. 가능할까? 그래 끌려다니지 않는 운영이 중요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적팀이 운영을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잃었을 때는 일단은 잘리지 않고 이 라인들 세 라인들의 라인 클리어가 있어야 돼. 그럼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지. 그리고 다음 드래곤 돼지 드래곤인데 우리가 돼지 드래곤 이 두 개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위게 시야를 먹어서 3종 처벌 시켜야 돼. 아무리 돼지 드래곤이라고 하더라도 3종 처벌 한다면 굉장한 이득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말자. 그렇지. 이러면 돼지 드래곤에서 포지션이 유리한 이점이 있는데 탑에 지금 베인이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쉐니 막아. 쉐니 막아. 쉐니. 누가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분당 CS 4개 덜다. 누가? 우리 편이야? 빡대가리군. 오케이 오케이.
통치자 그냥. 페인을 지금 자르는 게 중요하니까. 좋아. 궁 판단 좋았어. 아이고 적당히 사다님께서 그 빡대 가린 너라며. 하지만 해무라 포기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적당히 싸자로 하시고 벨부터 100개를 주시면서 그 밸런스 당근과 채찍의 밸런스를 정확히 맞춰주십니다. 힘내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돼지 드래곤 먹자. 베인 없는 절호의 찬스야. 이니치에링 해주고 오케이. 자 이니치 하면 무조건 잡죠. 우리가 뒤로 잠깐 빠져주고 좋았어. 궁극기 같이 맞아주고 보통은 나누면 반이 되니까 잠깐 빠져주면서 오케이. W 써주시면서 붙어가지고 오리아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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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상당한 이득을 보았어. 다이나 잡았기 때문에 바른 버프 다 빠졌다. 좋아 상당한 이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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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궁극기 뜨거든요. 근데 오리아나도 올거야 아마. 이건 W 좋아. 와 베인 센거 봐. 괜히 아 관중석까지 난입하다니. 이런 세상에 이것은 안전해야 되는 곳인데. 아이 까비까비 너무 빨리 녹았어.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쉐니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대단히 강력하구만. 게임을 할 만한 의지가 생기고 있어. 몸빵 세면 좀 관중이 좋을 것 같은데 다이애나에 오리아나에. 근데 우리가 지금 솔라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솔라리를 가주자. 솔라리 재료가 마방이었지. 오케이 마방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군단 대박패 먼저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야 공템은 이제 됐어. 공템은 됐어. 공템은 됐어. 아 공템은 됐어. 초가스랑 딜링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몸빵을 해줘서 버텨주는 게 좋아. 아 공템은 됐어. 공템은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공템은 됐어. 포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솔라리를 미드인 너가 가면 딜은 누가 한단 말이냐? 우리 팀원들이 잘 하고 있어요. 먹으러 와. 좋아. 친구는 싸우면서 얻는 법이지. 좋아. 좋아. 와드 하나씩 탐지하면서 좋아. 와드를 하나 없애는 건 중후반에 와드 하나 없애는 건 거의 1킬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고 입증된 바가 있지. 방템을 가도 어차피 넌 뒤에 빠져서 스킬쿨만 기다리잖아. 가가블 해. 어차피 탱도 안되잖아. 어쩌다 미드가 랩이. 아 여러분들의 모든 잔소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잔소리 귀찮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언짢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잔소리도 조언으로 알아듣고 여러분들 그것을 적용해서 놀라운 오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잡으면 대박이야. 야 이거 다 죽는데 너무 이거 베인한테 시선이 끌렸다.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큰일 났다. 나만이 살아남았다. 집으로 가자. 좋아. 내가 막아볼게. 내가 막아볼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친구들. 내가 막을게. 걱정하지 마. 간다. 부금이 나의 방어 능력에 한층 멋을 더해주겠지. 무빙으로! 무빙으로! 좋아! 하! 이속 빨라지고 좋았어! 나도 시선을 끄는 거지! 여기 4W! 좋아! 이러면서 평타를 씹고 여기다 W! 좋았어! 시간 다 끌었어! 그러면서 우리 팀 두 명 살아나고 바로 막아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빌린 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 고작 억제기 하나야! 좋아! 좋아! 좋았어! 나왔고 페인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그렇지! 침묵 걸어주고 좋았어! 말 못하게 해! 그렇지! 우리 팀원들이 가지고 첸이 남았다. 첸이 남았다. 좋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첸은 막을 수 있어.
쟤는 막을 수 있어. 힘내라고 채팅 쳐주자. 힘내라고 채팅 쳐주자. 제발 막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쉐님. 쉐님 이거 세상 신기일전에서 전략적 플레이로 베인을 막아서 좋아. 베인을 유혹한 플레이 너무 좋았다. 미나미 쉐닝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좋았어. 내가 나왔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좋아! 시간 끌었고, 아까비. 이런 세상에.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딜이 궁금하다. 딜이요. 일단은, 초가스님이 잘하셨고, 쉣님도 잘하셨는데, 초가스님에게 드리자. 정글이라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초가스님에게, 칭찬, 소박한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가스 개인 플레이가 좀 쩔었음. 아니야. 50 딜량이 쩔었어. 16,451. 와, 베인이 진짜 잘했구나. 이거는, 베인이 특출나게 잘했네요. 제가 딜량이 그다지 막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괜찮아요, 딜량이. 다 이제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여기는 등수가 무의미해. 왜냐면, 반 46등, 46등, 45등, 44등, 43등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이 친구가 너무 특출난 거야. 이 친구가 너무 특출나. 수고하셨습니다. 똥싸기 애들 저래라. 베인 안 했으면 쪘겠다. 베인님, 잘하시더군요. 예, 형님. 오, 칭찬을 하니까 형이 됐네. 저 벌레입니다. 아, 아닙니다. 님이 벌레라면 바로 해벌레입니다. 대박 잘하시더군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기는 님의 라임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관절염 조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친구야.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인정 넘치는 사유가 시작되는 것이지. 다음 반갑시다.